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아, 정말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지금 크리스가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그 RV 카라반 지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아, 저희가 사는 곳에 며칠 전에 좀 강한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. 그때 이 나무에 있던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나무 위에 있던 이제 가지가 부러지면서 저희 카라반 위에 떨어졌어요. 떨어지면서 이 스카일라이트라고 이렇게 햇빛이 이제 들어가게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플라스틱으로 된 창문이 있는데 지붕에 이게 깨져버렸습니다. 그래갖고 오늘 주말에는 이거를 지금 갈아야 될것 같아요. 아, 제가 어저께 좀 비가 올것 같아갖고 테이프를 좀 붙여놔서 응급처치를 좀 해놓은 상태였는데요.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깨져서 파편이 아주 처참한 현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. 이게 샤워 부스 바로 위에 있는 곳이라 다행히 이 물이 조금 들어가도 바로 이 샤워실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행히 큰 그런 워러 데미지는 안날것 같아요. 아, 이게 보니까 되게 얇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. 플라스틱인데 이게 지금 나뭇가지가 바람에 불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정통으로 그냥 팍 하고 박혔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, 몰랐으면은 이러고 그냥 캠핑을 갈 뻔했습니다.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해서 오늘 주말에 이거를 좀 갈아보려고 합니다. 다행히 파트가 아마존에 있더라고요.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아마존의 파트가 있어서 제가 필요한 공구를 파트를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크리스가 여기 이 스카일라이트 도움을 한번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요런 좀 이렇게 칼날 비슷하게 생긴 이 전동 커터로 이 겉에 있는 이 뭐라고 하지? 이 실리콘을 잘라줘야 돼요. 그래갖고 조심히 한번 요걸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실리콘 같은 이 뭔지 모르겠어요. 실리콘이랑 뭐 무슨 고무 찰흙 같은 뭐 이런 거 되게 스티키한 되게 끈적거리는 실리콘이 이렇게 다 붙어 있었는데 이걸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. 다 제거를 해줬는데 이거 제거하는 도중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 지붕 마감재가 그냥 보니까 그냥 비닐이에요, 비닐. 좀 살짝 뭐한 1mm, 2mm 정도 되는 비닐인데 이게 그 실리콘이랑 딱 달라붙고 또 여기에 지금 볼트가 있어요.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를 풀면서 이게 이 비닐이 다 찢어집니다. 아, 찢어지니까 제가 그냥 이거를 다잘 잘라보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봤는데 잘안 돼서 이거를 제가 그냥 여기 끝에 있는 데를 다 지금 도려냈어요. 도려냈고 새로운 필름을 붙이려고 제가 필름을 지금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 필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게 지금 RB 만든 거 보니까 아 이게 뭐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되게 견고하다 뭐 이렇게 좀잘 만들었다 뭐 요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. 이거 뭐 진짜 막말로 마음 먹으면은 진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뭐 별건 없네요.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지붕 마감재가 사실 조금 뭐 튼튼한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그냥 비닐이에요, 비닐. 조금 좀 질긴 비닐. 그래갖고 요거 비닐을 지금 덮어져 있었는데 어찌됐든 요거를 잘라내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.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. 어찌됐든 오늘 여기를 다 지금 빼냈고요. 이 빼낸 자리에다가 다시 새로운 필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한쪽 면을 먼저 안쪽에 이게 나무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서 지금 물이 먹어서 좀 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, 지금.
필름을 다 붙여줬어요. 알콜로 여기를 좀 이렇게 다 닦고, 닦은 다음에 필름을 붙였습니다. 이게 그 퍼머넌 뭐 이렇게 되게 강력한 스티키 본드가 붙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열을 또 받고 그러면은 점점 더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필름을 다 붙였고요. 이제 새로운 여기 이제 새로 패널이 왔는데 여기 이제 이거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이제 볼트를 다시 박아줬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되게 얇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면은 이 플라스틱이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. 일단 볼트 다 박아줬고요. 이제 이 위에다가 실리콘을 작업해 줘야 돼요.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제 실리콘 작업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. 실리콘은 여기 일단 먼저 볼트 있는데 위에 볼트 위에다가 먼저 이렇게 칠해주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지금 다 실리콘 처리가 된 거거든요. 이게 그 셀프 레벨링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충 뿌려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무게 그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실리콘입니다.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볼트 피스 박은 자리에 먼저 실리콘을 싸주고요. 이제 여기 엣지 있는 부분에 실리콘을 쫙 일단 먼저 한번 쏴줄게요.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한번 더 이렇게 쭉 덮습니다. 네, 여러분, 완성이 됐습니다. 실리콘을 이렇게 뿌리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달라붙어요. 그리고 위에 공기가 이렇게 알아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완성이 다 된 겁니다. 이게 바람이 부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이 스카일라이트가 깨져갖고 오늘 이 라이트를 교체해 봤는데요. 쉽진 않습니다. 쉽진 않은데 이거를 또 이 스토어에 리페어 샵에 맡기면은 이게 뭐 800 얼마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파트값 70불 그리고 또 이런 실리콘이랑 뭐 이런 자잘한 볼트랑 이런 거 해갖고 거의 한 100불 정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100불 정도 투자를 해서 크리스의 이 인건비가 좀 추가되긴 했지만 그래도 800불, 900불을 드리지 않고 자가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 이 카라반을 끌고 또 캠핑을 가야겠죠? 또 다음 영상은 그러면 또 카라반을 끌고 캠핑장에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